진흙도 좀 풀어줘. 캠핑이니까. 빵 또 먹어. 왜 그러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아, 요즘에 장안의 화제에 차죠. 제가 또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신형이 좀 나왔죠, 새롭게. 네. 아, 그것도 엄청 멋있더만. 근데 이것도 인기 진짜 많았던 모델이에요. 거의 1년 넘게 기다리면서 샀던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거든요. 근데 아직도 디자인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예뻐요. 네. 아, 그리고 새로 나온 소렌토랑 크게 뭐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SUV 1등을 달리던 차인데 또 갑자기 이 차를 뭐 리뷰하려고 갖고 나왔냐? 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 자동차 아이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죠. 그 발매트! 그거에 진짜 엄청나게 획기적인 제품이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남양주에 있는 공장까지 직접 뛰어오게 됐어요. 이렇게 비도 쏟아지는 날에. 그래서 자, 어떤 제품이냐면은 따단! 엄청 크죠? 박스도 되게 고급스럽고. 아, 이게 이제 3W 에코라이너라는 이 제품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좀 유명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언박싱을 해보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되게 고급스럽게 돼 있는데 이게 구겨져 있지 않게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펴진 상태로. 아, 진짜 고급스럽지 않나요? 신기하다. 처음 봤어요. 네. 아, 이 제품이 TPE 소재라 그래가지고 열 가속성 엘라스토모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고무와 플라스틱의 좋은 점을 모두 가진 그런 소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고무처럼 말랑거리지도 않고 플라스틱처럼 딱딱하지도 않은 뭔가 단단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자동차 매트를 그냥 갖고 오지 않았잖아요. 또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또 이 매트 엄청난 혜택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마지막에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소렌토에 들어있던 이게 코일 매트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이거 많이 쓰시죠? 우리도 이거 쓰고 있는. 근데 요 코일 매트나 순정 매트에 뭐 장점도 있어요. 먼지나 수분을 잘 머금어주고 좀 푹신하다? 맞아.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너무 많거든요. 일단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한번 제대로 청소 안 해주면은 막 냄새부터 해가지고 각종 이물질도 엄청 많이 끼고요. 그리고 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이렇게 막 물 들어가고 이러면 관리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매트를 선택을 할 때는 이런 이제 카매트는 더러운 신발 면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 유지 관리 이런 걸 굉장히 생각을 잘해서 사셔야 돼요. 맞아. 그게 제일 편했으면 좋겠어. 네, 하지만 요 TPE 소재로 된 요 3W 에코라이너 제품 같은 경우는요 진짜 관리가 편해요. 일단은 여기에 먼지나 뭐 이런 거 낄 일이 없고요. 아, 물 청소만으로도 되게 쉽게 청소가 되고 털어내기만 해도 청소가 돼요. 요 TPE 소재라 그런지 무게 차이가 엄청나요. 얘 진짜 지금 팔이 아파올 지경인데 얘는 3,800g에 4kg. 진짜 가벼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구겨짐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금방 이렇게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다. 관리 면에서 너무 좋은데 되게 유연해요. 와, 진짜 아무 냄새가 안 나요. 흔히 다른 제품들 보면은 막 화학 냄새가 확 풍겨올 때가 있거든요. 이게 차 안이라는 되게 좁은 공간에 이걸 놓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냄새 때문에 막 한 1, 2주간 막 이렇게 건조시키고 막 넣었던 막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진짜 안 나. 냄새 맡아봐. 냄새 맡아보세요. 진짜 안 나. 하나도 안 나. 아, 그리고 이게 뭐 내열성이나 내한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따가 한번 불도 한번 붙여보고 청소까지 해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단 이 차에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이 모든 여기에 나온 전 차종이 다 한 방에 맞아요. 고리가 있잖아요. 이쪽 고리에 이렇게 꽂아만 주시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죠. 아, 일단 기존에 무거웠던 코일 매트를 탈거하고 무거워 엄청 무거워 이거는. 운동이 되겠다. 이게 소렌토 뒷좌석은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턱이 낮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설치가 굉장히 쉽겠네요. 일단은 탄력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폈다 꼈다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놓기만 하면 돼요. 끝! 딱 한 방이 맞죠? 여성분들도 되게 쉽게 장착. 뭐 도와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네. 이거 설치도 너무 쉽고 일체감이 진짜 좋다. 스캔 기계만 5천만 원짜리예요. 고품질 3D 스캔 데이터로 만들어져가지고 완벽한 일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젝션 몰딩 사출 방식으로 완성도가 타제품에 비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없죠. 아, 그리고 이렇게 막 밖에서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막 이걸 탔어요. 막 발에서 막 진흙이 뚝뚝 떨어지고 해. 근데 이게 쪽 보시면 이게 하이사이드 설계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질이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요 사이로 스며들지 않게끔 여기서 다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일반 매트 같은 경우는 요 사이드로 이물질 이런 게 다 들어가가지고 이 차의 순정 밑에 매트를 다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는 그걸 다 방지해주는 거예요. 애초에 이런 패밀리카 요즘 SUV 엄청 타잖아요. 네. 그래서 뒤에서 애들이 과자 부스러기 흘리고 음료수 흘리고 근데 그런 물질들이 요 매트 바깥을 벗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진짜 장점이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요 매트 뒷면 보시면 엄청난 홈들이 파여있죠. 돌기들하고 이런 것들이 미끄럼을 다 방지해주는 거예요. 어른들은 몰라도 애들이 한 번씩 여기서 내릴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매트가 밀려날 때가 한 번씩 그럼 진짜 위험하거든요. 한 번씩 밀려서 이렇게 해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매트를 보실 때는 이런 홈이 완벽하게 파여 있어서 딱
고정되게끔 이런 점을 보고 매트를 잘 고르셔야 돼요. 이 매트의 패턴도 되게 독특하고 예쁜 것 같아. 아, 모든 차마다 또 이런 패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각 차종에 맞게 그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패턴이 정해지는데, 아,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이게 그릴 패턴으로 이렇게 딱 나오게 되고요. 지프의 경우에는 이제 좀 타이어를 연상시키는 패턴 있죠. 그런 패턴으로 각기 다른 패턴으로 개성을 살릴 수 있게끔 나왔어요. 그리고 이 홈들이 이 액체를 흘렸을 때 액체물들이 어디 흘러가지 않게 가둬둘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한 거예요. 특히 청소할 때. 아, 그리고 또 이런 데 또 홈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가벼운 뭐 쿠션감 느껴질 수 있게 하고요. 바닷가에 거리가 살짝 있기 때문에 노면 소음에 조금 도움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효과 있다는 거에 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소가 잘 된다고? 아, 한번 보여줘요? 보여줘야지. 아, 일단 우리 뒤에서 애들이 얼마나 빵 쪼가리 과자 쪼가리 먹습니까? 흘리잖아 이렇게. 운전석에서 알아몰라요. 흘린지도 모를 거 아니야. 흘린지도 몰라. 이게 어느샌가 생물체로 발견이 된다고. 이게 곰팡이로 살아나가지고. 우리 어머니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먹잖아. 믹스커피. 아, 이게 흘린다고. 이게 찐 패밀리카 아니에요 이게? 이거 보면 벌써 스트레스 받고 있죠. 이게 얼마나 청소가 쉽냐면은, 자, 이런 뭐 차량용 청소기로도 금방 보이세요? 청소하기가 굉장히 용이해. 어디 하나 끼는 게 없어요. 되게 청소기로도 금방 청소가 되죠? 아, 이 정도는 청소가 돼야지. 아, 근데 이렇게 청소기로 청소도 쉬운데 물청소로 하면 훨씬 더 깨끗하게 되거든요? 차에 탔어. 막 밟아. 자, 아까처럼 커피 좀 쏟아주고. 우리 또 여기 오늘 캠핑 왔잖아, 캠핑. 진흙도 좀 풀어줘. 캠핑이니까 또 밟아. 캠핑 왔으니까 캠핑 갔다 온 차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아, 여기서 애들이 또 빵 또 먹어. 빵 또 먹어. 빵도 또 먹고. 먹자 먹어. 야, 이거 보면 거의 끝장 아닙니까? 마침 비가 오니까 비에도 한번 쓸려볼게요 이렇게. 자, 우와. 그 하이사이드 설계 때문에 저렇게 평상시 차에 실어놔도 물이 안 나가는 거야. 바깥으로 청소 너무 잘 되는 거 보여요 지금?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요? 뭐야, 샤워를 맞췄네? 그치, 거의 샤워 수준 아니야? 이렇게 너무 쉬운 거야. 물만 묻혀도 이렇게 청소가 되니까 새 거 같아요. 뭐 털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아까 새 제품 그대로 갔죠?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묻혔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히 닦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너무 좋다 이거. 관리가 너무 편하지 않아요? 특히 이거 진짜 깨끗한 걸 좋아하는 또 우리 아빠들이나 우리 차주님들은 이렇게 간단히 청소만 돼도 얼마나 편해요. 짜잔! 깨끗하지? 네. 이게 또 125도까지 버티거든요. 아, 보여줘야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왜 그러는 거야? 우와! 어때? 어때? 이렇게 불까지 붙여도 이 제품 그대로 팔아도 되겠죠? 변형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정확히 다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청소 잘 돼, 열에도 변형 없어, 녹지도 않아. 이게 바로 TP 소재로 된 3W 에코라이너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야, 대박이지 않아요? TP라는 소재가 네. 우리 몸에는 괜찮은가? 아, 뭘 또 모르시네. 우리 지금 아기들 젖병 만드는 젖꼭지 있죠? 젖꼭지. 아, 그 부분 알지? 아, 그 부분도 다 TP 소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친환경적인 소재예요. 그러니까 몸에 전혀 유해하지 않은 소재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99%가 TP 소재예요. 오. 네. 아, 그리고 요 차는 또 국민 패밀리카죠. 이 팰리세이드 신형. 요거를 또 제가 한번 설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런 패밀리카에는 3W 에코라이너 요런 게 잘 어울리겠네. 알맞게 이렇게 세팅이 돼서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요 고리만 눌러서 딱 이렇게 끝. 어때요? 한 방에 맞죠? 처음 설치할 때 살짝 이렇게 쉽게 뜨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쫙 시간이 지나면 맞춰져서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난 초반부터 보기 싫다. 그럼 이 안쪽으로 살짝 말아서. 다시 설치해주면 이제 아까보다 훨씬 더 잘 맞죠? 안쪽으로 살짝 말아서 껴줘도 되고요. 아, 이 팰리세이드 뒷좌석은 진짜 최고네. 자, 요것도, 그냥 진짜 너무 쉬워요. 그냥 대충, 딱 놔, 그냥. 맞출 필요도 없어. 딱 놔, 그냥 놔. 놔서 여기 홈에만, 딱, 딱 껴주시면 끝! 요 팰리세이드는 또 문양이 좀 다르죠? 아까 소렌토와는 좀 다르게. 요거는 이제 팰리세이드에 맞는 문양으로 해서 나오는데, 야,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렇게 박스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보증서가 있어요. 이게 6개월 무상 AS가 되는 보증서거든요. 간략한 설명서까지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이거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누가 신차 샀다 그럴 때 해서 선물해 준다면 굉장히 흡족해하지 않을까. 근데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어떤 혜택으로 줄 건데 어떤 이벤트인데 궁금하시잖아요. 자, 지금 설명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 사장님이세요? 아, 전 온라인 총괄 팀장입니다. 얼마나 또 이렇게 할인해줄 거고 이런 거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 왜냐면은 내가 얘기하면 안 믿을 수도 있어. 진짜 얼마나 싸게 줄 건지.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걸 제일 원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보여줬던 3W 에코라이너, 그 발매트. 네네. 그거 어떻게 얼마에 주실 건데요? 사실 이 제품이 상품성에 걸맞는 가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15만 8천 원부터 18만 9천 원까지, 수입차는 네. 18만 9천 원부터 이제 21만 9천 원까지 1, 2월 네. 기준으로, 실내 매트 기준으로 저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차종별로 저희도 네. 이제 원가가 있고 마진을 최소화해서 네. 온라인 최저가보다 더 저렴하게 최소, 차종별로 다르지만 네. 15%에서 최대 35%까지. 중요한 게 온라인 최저가에서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렇죠. 온라인에도 이제 뭐 높은 가격도 있고 낮은 네. 가격도 다양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정찰제가 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기준이고 네, 네, 네. 그 정찰제 기준 온라인 최저가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네.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고요. 온라인 최저가에서 네. 15%에서 35%까지 차종별로 상이한 가격으로 제가 한번 할인 형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네. 네이버 검색해도 이 가격 안 나오는 거죠, 일단? 아, 절대 안 나오고 나오죠. 고정 댓글란이라 설명란에 요 띄어진 링크 여기서만 나오는 거죠? 온라인 최저가 가격보다 더 싼 가격이 있다고 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 예. 아, 우리 또 총괄 팀장님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여기서만 얻는 혜택가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고정 댓글이라 설명란에 이렇게 링크 띄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 제품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뽀리였습니다.